네, 여러분들 홍보 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16, 17일 토일이거든요. 그때 변두리꼭 제3회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D조분들 2조 F조 다 상금 20만원 이상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타가시고 그리고 또 승급도 하시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빨리 몸 풀어. 저 지금 뛰고 왔어요. 아, 뛰고 왔어? 네. 컨디션? 형 괜찮아. 자 박주호 씨랑 만났습니다. 오늘의 뭐 각오. 네. 네 오늘의 각오 일단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첫 경기 진짜 모든 간절하게 경기 임해서 꼭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모든 그 동호인분들의 난제죠. 첫 경기 잘 풀자. 저랑 주호 또 그래도 케미도 잘 맞고 또 전주에 우승했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예. 또 강원도였으니까 이번에 또 강원도 또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예. 또 올라가면 또 경민이 준혁이 있어요. 네. 아 쉽겠다. 차라리 그 팀이 나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저희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들은 라이벌로 생각 안 하지만 저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너희 결승엔 누구야? 아 몰라 일단 결승까지 아무도 없어 이러더라고. 아 진짜? 누가? 경민이가요. 와 진짜 장난친 거죠 형 저한테. 경민이 저희도 알면서. 자 저희 이제 다음 게임 들어가거든요. 진짜 자신감 있게 그리고 주호가 그 알려준 차고 나가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 가지면서 게임하는 거. 그리고 정말 저 이제 이번 대회 샌드웨어 진짜 이번 대회 셉니다. 셉니다. 라인업 장난 아닙니다. 뭐 허동용 뭐 다 나왔습니다. 뭐 네. 박명진이 다 뭐 박세호 다 나왔습니다. 김우겸 여러분들 박무현 김균태 김균태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와 세네 대회가.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급의 대회에만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벽을 느껴야 또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그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네 이기면 좋고 아니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박주 믿고 오늘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12번 코트 오문수 정경훈이 출전하세요. 맞아.
자, 첫 경기 그 너무 힘들었고 지금 심적인 그 즐거움 그 정도는 진짜 그냥 무슨 대회 우승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살면서 배드민턴 하면서 가장 짜릿하고 긴장되고 좌절하고 기쁘고 그 희노애락을 다 담았던 경기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또 그게 또 조우랑 해서 또 가능했었고 또 결과는 뭐 저희가 선이 아니니까 근데 결과로 따라와줘서 더 감사할 뿐이고 다행이었습니다. 예, 네, 주호한테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아, 네. 자, 뛰면서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진 게 있었는데 마지막 24대24에서 제 리시브가 완전 황당한 리시브가 나왔는데 이철이 형이 네. 커버를 해줘서 이기지 않았나. 네. 아, 이제 너무 저도 다시 더 네. 집중하고 네. 그래, 잡힌다고 해서 네. 마지막에 그걸 받은 이유가 주호 알려준 그 잔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네. 분명히 나한테 좀 칠 것이다, 리시브를. 그래요. 그냥 그 다음 볼을. 그래서 다행히 받았고 주호가 또 그 다음 공 잘 커버해주고 잘 나와주고 그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산 넘었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끝난이잖아요. 저희 목표가 예선 1승이 아니라 준결승 가는 거였잖아요. 결승 가야지. 준결승 가면 진짜 준결승 가서 저.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간절하게 1점 네,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고비 넘겼으니까 네. 좀 더 즐길 네. 수 있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이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형 저 나이스 커버 진짜 인생 연기였다. 마지막에 진짜 황당해가지고 근데 안녕하세요 형. 네 좀 약간 형 저 저기 뭐냐 저 경기에서는 이겼을 때 진심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형이 기뻐서 형 근데 올라올 때 좀 눈에 눈물이 맺히겠는데 진짜로 진짜 뭔데요? 아 진짜로 경기 대응이 너무 좋았어. 형이 마지막에 딱 받은 거 하나 알죠? 알지. 네. 그거 언더를 형이 조금 신경 쓴 것 같아. 근데 언더를 신경 쓰니까 그냥 높게만 간 거야. 원만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길게 가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형 스타일대로 언더 해야 돼. 원만했잖아.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언더. 천천히 가서 그렇죠. 천천히 올리고 내가 이렇게 높고 길게 했는데 잘 들어가면은 계속 해줘도 되고 근데 그게 실수가 나고 언더가 짧고 그러면은 형 스타일대로 가야 돼. 그걸 계속 맞추려고 하면은 형 그러다 게임 끝나니까 원만했잖아. 이렇게 내가 버티고 이렇게 김승수 스매시 받고 이런 게 너네가 다 진짜로 너네가 해준 거야 이건 너네가 맞는 거다 수비 그때 진짜로 예? 진짜로 자 와이프 좀 표정을 읽어줄까요? 네 또 한 번 또 이겼다고 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 표정이 아는 표정이거든 형이 말하니까 진짜 그치? 이거 이제 자 또 한 번 이겼다고 좋았다 또 그랬어 네 형수님 뒤에서 혼자서 한 40명 있는데 혼자 40대 1로 화이팅 혼자 해주셨어요. 아, 그건 알지.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 씨. 철원 오데사 협회 15회 대회 때 경민이가 작은 주 우승했어요.
2대 그때.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참 2연패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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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우승하고 이번 연도도 우승해가지고 할 줄 생각,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네. 다행히 2년 연속 우승해가지고 요즘 성적이 좋나 봐요. 요즘에 얼마 전까지 좀 안 좋았잖아.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스스로 안 좋다고 인정을 하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진짜 이겨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우승하면서 이게 자신감도 얻는 것 같고 네. 그 자신감 얻으니까 확실히 그 게임 했을 때 그 플레이도 그만큼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승을 요 근래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아무튼 동호인들의 그 목표는 A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조가 되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일단 뭐 승급을 하려면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그 승급을 못해서 좀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일단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일단 게임 들어갔을 때 자기가 최고 너무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고 네. 네. 자신감 있이 네. 게임에 임하면은 네. 네. 내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 있이 아까 게임에 임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만큼 더 네? 날카롭고 네? 그렇게 그런 타고가 더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습을 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합에 들어가야죠. 네. 그런 거는 기본적인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시합 나가는 이유가 승급 플러스 부족한 걸 빨리 내가 캐치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샵에서는 일단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네. 공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연습 게임도 아니고 샵에서 네. 이제 게임을 했을 때는 그 연습 게임보다 더 네.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있고 네. 실수할 확률도 더 높기 때문에 네.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네. 해주는 플레이가 훨씬 더 좋지 않나. 네. 그럼 박경민 씨, 난 축하드리고 어제 우승 오늘도 좀 잘해서 그 3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황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3등 했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형이랑 경기 처음 하네요, 시작. 그러니까. 나 베스트 팀 그 선수분들이랑 처음 해봐요. 아, 진짜? 예. 왜냐면 맨날 내가 올라간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직 뭐 올라간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산 넘었으니까. 근데 나는 좀 되게 나한테 의미 있을 거야. 너랑 하면은 상대방에도, 내가 박경민이랑 하네, 경기를. 아무튼. 올라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등 축하합니다. 좋은 그림 만들어요. 3등 축하합니다. 네. 거기 내려가. 파이팅.
병신이야. 아, 내가 진짜 내가 병신이 아니었어. 이거 존나 진짜 없고 할 거야. 10년 이상 참는 거 네, 저희 넷이 앉았습니다. 원래 그 경기 끝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기 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끝나고는 저희가 이기면 저희가 인터뷰하고요. 집에는 네, 기분 나빠서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예. 네, 뭐 결승하든 안 하든 뭐 아 3등 해야지 내가 그럼 우승해야죠. 네, 3등이지. 아 예. 끝나고 인터뷰 잘 하겠습니다. 예. 3등이 상금 있나요 혹시? 있어요? 10만 원 있어? 20만 원이야? 와. 상금이? 3등이? 야, 3만도 챙겨주는 거야? 와, 이거 처음 어디서 해야 돼? 야, 주호야, 우리 성공한 거야. 우리 돈 아니, 벌고 한 거야, 인마. 아니, 벌써부터 3등 하려고 막. 아니야. 아, 그럼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 근데 얘네가 못 이기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기지 않을까요? 아, 잠깐만.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이겨야지. 일단, 박경민 이준혁 팀입니다.
일단 뭐 각오 한 마디씩 해주세요. 3코트 오전에는 파트너로 뛰었지만 이제 오후에는 상대편으로 이제 4강에서 적으로 만났는데 군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민 한 마디. 네, 저도 유철이랑 많은 시간과 촬영을 했잖아요. 저희가 저하고 조구치하고 근데 이제 저도 형한테 많이 알려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거 이제 노력하고 저도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도 그런 연습 해왔던 거를 유철이 형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배운 걸 다 써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다 박경민의 그 플레이를 다 체화했다 이미. 저는 준자강에서 일단 0.2인분을 한다 요즘에. 그죠? 인정하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준결승까지 올라온 거는 유철이 형 공이 진짜 컸다고 생각. 이준혁 괜찮은데? 아 저는 한 게 없고 유철이 형이 다 했다. 아니 나 아까 진짜 점점 박주호화가 돼가고 있어. 둘이 같이 해서 또 의미 있는 것 같아. 또 혼자 따로 만났으면 뭐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둘이 있어서 와 이거 그래도 내가 배웠잖아 둘한테 셋한테 다. 나 스승들 아니야 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아 내가 이만큼 늘었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좀 재롱잔치? 맞습니다. 재롱잔치라고 해야 되나? 진짜 내지서 본 게 전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 아 진짜로? 내지서 본 게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경기는 그냥 풀영상으로 그냥 진짜 점수 넣어가지고 브이로그로 안 하고 브이로그도 하는데 풀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박재인가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감사합니다.
보시죠. 10% 알람 조음에 여기서 예정고시 옆에 김광국 대관동 지금 바로 들어가 주세요. 안 된다 아직. 그거는 한계 느꼈다. 일단 저희 졌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아, 깨끗하게 크게 졌다면 크게 졌는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 것 같아서 랠리도 길었고. 근데 느낌은 확실히 힘이 확실히 배드민턴도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 그러면 힘, 피지컬, 스피드 이런 게 피지컬. 그러니까 보다 주호한테 공이 가면 짧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면은 언더가 짧고 막 이게 짧은 게 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주호 코치님이 또 알려주는 거 잘 제가 소화해서 다음 때는 더 좋은 성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일단 경기 뛰면서 확실히 준혁이가 레벨이 더 높긴 했다고 생각하고 막 게임 운영 뭐 대각 드롭도 해주고 드롭을 시작하면서 유철이 형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저도 많이 흔들려서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냥 뭐 사이드로 물거나 우리들이 사이에 주거나 그런 공이 많고 그냥 몸으로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뭐 정리하고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저희 대회 박경민 이준영이 이기면 3등. 저희 3등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응원하면서 응원해야 돼. 네. 지금 하나요? 아직 준비했어요. 아직 끝났습니다. 여기 빅터 신발 그 트라틱에서 구매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모델명은 지금 위에 있는 자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신어보니까 제가 원래 신발에 좀 민감해요 되게. 그래서 제가 발볼이 너무 넓거나 좁거나 뭐 그러면 저게 좀 예민한데 이거는 V쉐입 좀 날카로운 신발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빠른 경기 템포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 너무 추천드리고 디자인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피로감이 확실히 덜하네. 원래 이런 좀 뾰족한 신발들이 좀 그 피로감이 좀 더하잖아요. 신으면 좀 피로한 면이 있는데 근데 이 신발은 그런 게 덜하고 저 지금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A조랑 중자강 경기 뛰었는데도 되게 피로감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이게 그 여성분들 또 디자인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여성분들이 신기에도? 그죠? 네,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 신발 너무 괜찮다. 네, 트라틱은 여러분들 아시죠? 빅터 공식 수입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트라틱에 가서 쇼핑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라켓도 제가 구매했고요. 신발, 가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쇼핑 그리고 트라틱엔 또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뭐 잠스나 뭐 보호대 뭐 영양제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그냥 아이쇼핑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품 많고 그리고 제 영상 요즘에 더보기란에 트라틱 홈페이지가 있어요.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타고 들어가시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김에 자 밑에 설명란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라틱 감사합니다. 너 롱 넣은 것 같아. 네. 진짜 좋겠다. 와.
어, 금명이 좋아.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경민이, 준혁이. 네. 아, 네. 저 3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경민아, 잘했다. 경민아, 잘했다. 예. 네. 목소리 봐. 어, 아이고, 목 쳐가지고. 준혁아, 수고했다. 아, 여기 쓰겠습니다. 3등 했습니다, 저도. 예, 네, 여기서 뭐,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경민아, 수고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사진 안 찍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모르죠? 입상하면요, 이렇게, 상품 실험증이 따로 나와요. 프린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모르시죠? 예. 저는 3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아, 이따가 찍어야 돼. 이따가 찍어야 돼. 아, 경민이가 지금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데, 또, 상대 선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너무 또 감정 표현을 좀 삼가고 있습니다. 아. 우승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좋은 겁니까? 우승해서. 아. 네. 뭐 돈 때문에 나간다는 건 아닌 거죠, 시합을? 네. 되게. 네. 근데 실력을. 뭐. 내가 네. 뭐, 저 뭐. 네. 뭐 500만 원 이러면은 돈 보고 나갈 수 있죠. 근데 네. 그냥 뭐 100만 원이든 뭐든. 네. 그냥 우승하는 게 더 좋지.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시합할 때 뭐 돈이 생각나진 않잖아. 게임을 열심히 해서 이겨야겠다 생각 들지. 네. 네. 형, 에이저 경기는 어땠어요? 에이저 경기요? 네. 아. 준혁이가 차려놓은 밥상에 네. 제가 거기 토를 했다. 아, 근데 그것도 네. 에이저도 23개, 25대 23 너무 네. 아깝게 졌던데? 사실 그 박명진 선수가 네, 잘 진짜 안정적이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우승! 여기 준? 2등! 준? 2등! 지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한번 저희 네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한 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등. 수영증 프린트 보이시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품 받으러 갑시다. 경품이요? 네. 저희 받았잖아요. 상품. 뭐야? 우리는 1등은 아직 포스를 안 보셨나 봐. 1등은 어떻게 되고? 1등은 뭐죠? 130만 원. 네, 네. 2등은? 50. 3등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뭐? 지역 특산물이라고 써있습니까? 아, 네, 돼요.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20만 원이야. 진짜 얘가 20만 원이야. 나 드려. 아니, 유연비야. 아니, 야, 너. 야, 너 20만 원 내줘. 야, 20만 원 내줘. 유연비가 떼준다 했어. 아, 그랬어? 야, 너 떼줘, 그럼 너. 아니, 기대를, 나. 사람을 기대를 하게. 아니, 사람을 기대를, 아까 20만 원. 지역 특산물 뭐예요? 오대쌀. 진짜 오대쌀. 그게 20만 원짜리 아니에요? 해야 돼, 팔면 돼요. 20만 원. 야, 너 내놔, 진짜 너 20만 원. 드시면 되죠. 네, 아. 상당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2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새끼. 아, 그런 거 보라고 외쳐가지고. 네. 아, 쌀 뭐. 네. 이철이 형, 이철이 형 진심인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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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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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그 이사를 한 저희 장모님. 장모님 사랑합니다. 장모님께 이번 주에 찾아뵈서 경품 추첨 안 받아가신 분들 이거 선물로 그 사위가 열심히 해서 사왔습니다, 장모님. 네, 감사합니다. 준혁이랑 3등, 에이저 3등, 주호랑 3등. 좀 뭐 준혁이는 뭐 아쉬운 결과지만 형한테는 좀 의미 있는 결과였고. 아, 그랬어? 같이 우승하면 좋아. 마음을 나눠서 너무 좋았어. 그래도 준혁이랑 한 코트에서 이렇게 희노이랑 같이 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쌀도 우리 장인어른께 바치겠습니다. 이거 누구 드리나요? 어머니 드리나요? 부모님. 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쌀을. 맞습니다. 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이거. 자, 진짜 마지막
입니다 이제. 뭐 소감 주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철원 오데사이베 주장을 뛰면서 그래도 첫 경기 오늘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지다가 지고 있다가도 다시 잡기도 하고 다시 잡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또 경험도 했고 패배로 한 게 아니라 또 이기는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했고 마지막에 또 경민이랑 준혁이랑 시작했는데 그때도 지쳐지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만 조금 더 집중했었더라면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물론 밀리긴 했지만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의 대회들이 궁금합니다. 이번 대회 또 막 이변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이 팀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떨어진 팀도 있었고 또 그런 거 보면서 시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올라간 것도 뭐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다음 시합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뭐 제가 한번 이겼던 상대라고 해서 그 자만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한 번도 이겼던 상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이겨봐야겠다. 열심히 쳐봐야겠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 둘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주호 코치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둘이 케미를 좋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6일 17일 이렇게 토, 일 이틀 걸쳐서 포천에서 제가 변들곡 3회 대회를 열어요. 대회 이름이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 대회예요.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 대회. 또 거짓말 치니까. 네, 그래 이제 좀 청렴한 대회를 좀 하고자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상금도 셉니다. 그래서 맨날 막 A조 중장한만 상금 주잖아요. 그래서 D조 초심 왕 초심 분들도 상금이란 걸 타갈 수 있게 좀 그런 걸 만들었어요. 뭐 많이 뭐 수익적으로는 뭐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뭔가 걸려 있으면 더 재밌잖아 또. 그래서 걸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대회 그 링크 있어요. 그거 공문도 확인하시고 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